전기통 TV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건설연 뉴스 히트랩 딱 3분만 들어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해외 거점 구축형 ODA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기반의 ODA 사업의 목표는 기술 개발 및 R&D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원국에 적정 건설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개발도상국의 건설기술 분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취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현재 개도국 또는 저개발 국가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수행하며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등 ODA 협력 거점 사업 예산을 221억 신규 확보하였는데요. 캄보디아 도로건설 및 관리체계 현대화,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협력센터 구축운영사업,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사업 추진, 라오스 도로건설 및 관리 기반 자립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ODA 사업을 통한 적정 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건설연만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외발주 기술 자문 사업 수주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평화 엔지니어링의 경우 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흙도로 포장 기술을 캄보디아에 이전해주는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컨설턴트의 경우 에티오피아 도로자산관리체계 기술자문사업을 세계은행으로부터 과제를 수주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사업체계를 위해 건설연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는 전략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국 개발수요 기반국토교통 분야 특화 ODA 지원을 위해 부처기획전략과제를 추진합니다. 정책 부합성 심사 강화를 통해 사업 분절화를 방지합니다. 인프라 확충 및 기술이전 효과 증대를 위해 소규모 단편적 사업보다 대규모 패키지형 사업 비중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ODA 수원 국가에서 공여 국가로 발전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건설연의 개발 경험 전수와 지속 가능한 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연은 지속 가능한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구 개발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평준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ODA 사업은 인위예지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개도국 지원도 많이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건설 기술 기반 ODA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경제 발전의 그 기초가 되는 어떤 기반 시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기술 협력 사업의 ODA는 현재의 어떤 그런 소규모 사업에서 정부,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들이 뭉쳐서 그 팀코리아 형태로 그런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패키지형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향후의 어떤 그 큰 방향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